です。안녕하세요、ヘギニラ。ということで、今日僕はですね、韓国に来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こちらのですね、アフターグロー、あ、もう白飛びで見えませんね。アフターグローっていう、ここの、なんて言えばいいんですか、ヘアショップ、ヘアメイクショップでメイクをしてもらいます。ヘアとメイクを。それで、別のね、番組の収録があるので、そちらに向かいたいと思うんですけど、なんと初めてです、韓国で、こうやってメイクさんにヘアとメイクを、あるわ。日プであった。でもこうやってお店でやってもらうのは初めてなのですごく楽しみにしております。本当に今マジのマジのすっぴん&1時間睡眠の顔がもうブクブクにこれがむくみですか、もしかして。あ、むくんでない、あれ単純に疲れた。あ、疲れた顔か。じゃあ今この疲れた顔からどう変わるのか、韓国のメイクさんにやってもらった結果を皆さんお楽しみにしてください。それでは今日もやっていきましょう。レッツゴー。うわーすごい、椅子がなんかネイルサロンみたいな椅子ですね。すごい。ということで、あ、これ鏡じゃなかった。でもう本当に本当にすっぴんなので、こっからやってもらいたいと思います。어떤コンテンツを촬영하시는거예요？뷰티콘텐츠이긴한데요 VT 라세미피라는밴드랑같이촬영을이렇게편하게기대고메이크업받는거처음이에요。 아닌데요？ 근데다들그말씀하세요。 저희샵의자가제일크고편한거。 진짜너무커요。 유튜버채널있으세요？ 네，혁이라고하는데。 언제부터앨범에계셨던거예요？ 저는중학교1학년때부터앨범에거주하고있었어요。가족들도다가와있겠네요。 네。 하루에많을때몇명메이크업을하세요？저는1인샵이라서혼자하다보니까체력에한계가있어서 진짜어렸을때는10명씩도하고이랬었는데 지금은많이해봤자8명 9명？ 그래도？ 네，너무힘들어요。 그래서 다바꿔싶어도 아 제가 힘들어서 못하고。 아 맞다，메이크업이라서아침에많이 네， 오시나요？ 네， 맞아요。 새벽에。 아， 새벽에。 와일본도메이크업문화가잘돼있어요？이렇게메이크업샵은그렇게많지는않아요。 유튜버로만 활동하고 계신가요？ 아， 근데 원래는 제가 연습생이었는데요。 일본에서 연습하다가 그만두고 한국에서 원어원의 재팬이 있었거든요。 거기나갔다가 지금 솔로 활동하면서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한국에서메이크업받는건처음이에요。 제가 얼굴에는 무슨 색으로 아이섀도우 를 그린게 지금처럼 아주 은은하고 네。 딥하지 않은 브라운？ 메이크업 할 때 그 속색도 네。컬러에맞게맞춰주시면돼요。 눈이항상이렇게쑥들어가있어서화장을하면너무더들어가고네네그래서그게항상고민이었어요。 사실 맞아요。 여자분들처럼도 화장을 할 수하기엔좀과하기때문에좀눈안들어가봐야돼。여기를베이스컬러를 스킨톤정도만발라주고진하지않게。 라인도원래그리세요？ 라인가끔그리긴하는데오늘은어떻게할까요？ 추천으로그러면아주살짝만 네。 들어갈게요。 그래도그리는게조금더선명해보여서화면에잘나올것같아요。한국도많이와요？ 네。 오한국은 좀 요새 트렌드가 예전에는 막 무슨 결혼식에서 신랑이어야 되거나 뭐 이런 사람만 받았다면 요새는
뭐 데이트하러 갈 때도 받은 옷이고 그냥 대박이다. 여자분들이 네일샵 가듯이 진짜요?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졌어요. 물론 여성분들의 비율이 훨씬 많긴 하지만 뭐 증명사진이나 여권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이럴 때도 받으러 오시고 소개팅 갈 때도 받으러 오시고. 진짜 중요한 소개팅입니다. 그냥 근데 그렇게 막 부담 갔을 정도로 막 그렇게 메이크업을 받지 않고 그냥 데일리로만. 이렇게까지 메이크업 하면서 어떤 리퀘스트가 제일 어려웠어요? 여기서 말해도 되나? 아니면 네,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많은 K-POP 아이돌 메이크업 어떤 사람 그 사진 제일 많은지? 사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니나 한소희님 아이돌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도 많이 가져오시고 근데 저는 주로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많이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그날에 입는 의상 그리고 그날에 맞는 분위기에 맞게 제가 알아서 스타일링을 해드리는 걸로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연예인분들 사진 보여주세요 그럼 똑같이 해주세요 해도 이제 얼굴이 다르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알아서 예쁘게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유튜브 컨텐츠 올라가면 알려주세요. 네네. 구독하고 구독하고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 일본어여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 대화 다 한국어예요. 지금 대화는 한국어로. 그러면은 자막이랑 이런 편집은 누가 해주세요? 저 아니면은 저 말고 네 편집 해주는 사람. 두 명 더 있거든요. 일주일에 영상을 세 개 올리는데 진짜 바쁘시다. 아니 코로나 때는 진짜 코로나 때가 저는 오히려 바빴어요. 그랬어요? 네. 유튜브 그때 그냥 평소랑 다름없이 그냥 영상 올려도 조회수가 많이 늘어난 시기였어요. 집에서 핸드폰만 하니까 더 신경 많이 썼었어요. 메이크업은 다 되셨고 머리하러 자리를 한번 옮길게요. 네. 次は 헤어 です. 오늘 衣装に合った 메이크업을 してくれています. どうでしょうか? いい感じ. ちょっと後でまた 写真 撮って 載せますね. では 移動します. よいしょ. 많은 헤어스타일과 살짝 여기 볼륨 살짝 세워서 여기는 좀 눈을 누르고 그럼 일단 제가 하면서 맞춰볼까요? 네. 앞머리가 좀 하트 모양인데 애플 화장품 뭐 제일 많이 쓰세요? 저는 엑셀 제품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미쯔요시 마조리카 마조리카 엑셀은 진짜 많이 쓰시는 거 같아요 엑셀 진짜 좋아해요 몇 통째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일본 여행 간다고 하는 친구들한테 무조건 사다 달라고 하는 제품 한국에서는 살짝 쉬머한 제품이 예쁜 거를 좀 찾기가 힘든데 일단 쉬머하면서도 음영 화장하기 너무 좋아요. 백화점에 막 샤넬이나 뭐 디올이나 막 이런 제품들은 외국인한테 맞춰져서 색깔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동양인인데 그래서 사실은 올리브영이나 이런 드럭스 스토어에 파는 그런 제품들이 더 색조가 예쁜 게 많은 것 같아요. 잘 어울리는. 일본도 이렇게 미용실이 아니라 이런 스타일링 전문 샵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요. 그렇게 진짜 많지가 않아요. 도쿄에도 거의 없어요.
요거는 삐는 네. 가서 빼세요. 이렇게 안에 머리가 고정이 잘 안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もし皆様ぜひ近郊の方に来るときはぜひここのアフターグローさん使ってみてください。めちゃめちゃいい。髪すごいなんかナチュラルでいいですね。あまり巻きすぎず、これぐらいがやっぱりいいな。 마키스에서 이렇게 좀 하고 다니세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해요? 얼마였어요? 7만 원? 어. 7,000원? 7,000원인데 여태 그리는 안이었어요. 사실 근데 이츠모 메이크상 現場まで 来て もらってるから 高いの 그. 리즈도 출세를. 아, そうですね. 確かに. メイクも完成したし、これで僕は今日 SNP の収録に行ってきたいと思います。これありですね。毎回は難しい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収録ものの時はこういうヘアショップでやってもらうのもありですね。ということで皆さんぜひとも感想コメント欄で書い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で以上、ひょくでした。バイバイ。